안녕하세요. 현동생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해볼 건데요.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부분을 할 겁니다. 앞서 공지를 했듯이 이번 시간에 모두 다루는 게좀 한계가 있어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요 내용들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봤을 겁니다. 선생님은 쌍방향 하면서 학습지 대화방에 올려놓았고요. 여러분 학교 오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상 짧은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시간에 다 하지 못해서 한나라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영상 시청하시고 복습의 의미로 영상 공부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흐름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갔었죠. 자, 먼저 우리가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봤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나왔던 거였고요. 특히 이제 주나라 말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여러분이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춘추전국시대. 마우스로 적다 보니까 글자가 잘 적혀지진 않습니다. 양해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자, 춘추전국시대 일반적인 분열의 통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통일입니다.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되고 있고요. 자, 진나라 이후에 분열기를 겪었다가 한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자, 한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전한, 그리고 그 가운데를 신, 그리고 그 이후 시기를 후한 이렇게 부르고 있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없을 겁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한나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흐름들 파악하면서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춘추전국시대부터 진나라, 한나라까지 한번 확인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34쪽 보세요. 교과서 34쪽 보고, 자, 학습지 보세요. 자, 춘추전국시대. 일반적인 중국의 분열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 자, 그 배경을 보면, 기원전 8세기경에 견흉종, 북쪽에 있었던 민족들인데 이들이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던 주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주나라는 일반적으로 왕실을 대표하고 있었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봤던 봉건제 떠올려 보면 그 아래 제후들이 있다라고 했죠. 제후. 왕 아래 혈연관계의 사람들을 제후로 지방관으로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자, 이들이 거의 이제 왕과 버금가는 입장을 갖게 되면서 독립된 국가처럼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권력은 자꾸 커지고 반대로 주나라 중앙의 왕실의 힘은 약해지다 보니까 자, 이런 제후 왕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이러면서 약 10여 개 국가로 찢어지다 보니까 혼란한 시기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들은 제나라, 초나라, 진나라 진나라, 요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여러 개가 등장했으니까 일반적인 그 분위기는 혼란스러운데요. 또 발전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무조건 혼란하다고 해서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자, 왼쪽에 거 지우고 한번 가보면요. 자, 변화 과정 한번 더 봅시다. 변화. 정치 경제에서는 군현제가 출현합니다. 아까 봉건제 이야기했잖아요. 봉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혈연을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라는 거라고 했죠? 근데 군현제는 조금 더 왕권이 강할 때할수 있습니다. 왜? 왕이 자신이 원하는 지방관을 임명해서 지방으로 파견하는 겁니다. 즉, 혈연이나 기타 외척 세력들 이런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다 보니까 더 힘이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현제는 여러분이 왕권이 강할 때 시행한다라고 알아두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국 문명 시기에는 일반적인 도구로 청동기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 요 시기가 되면 어떤 도구를 사용하게 되냐면, 화면 조금 전환해 볼게요. 어떤 도구를 주로 사용하게 되냐면, 철기, 철제 농기구를 씁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깊이 갈고, 거기에 이제 씨앗 같은 것을 뿌려서, 요게 이제 잘 자라나게 되는 거죠. 생산력 증대의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또 이런 걸 깊이, 땅을 깊이 파는데, 사람의 노동력이 아닌, 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초록색으로 그냥 적을게요. 소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자, 또한 땅이 경제적 이익이 난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인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토지 사유화가 진행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토지를 갖게 될까? 토지를 곧 갖는 게 계급이나 신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고요. 자, 상공업의 발달. 자, 생산물이 많이 나왔어요. 본인이 먹고 남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어려운 용어로 잉여생산물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내다가 팔겠죠. 시장 가서 팔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장사가 발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는 완전한 상공업의 시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것도 충분히 팔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그러나 완벽하게 뭐 여러분이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는 물물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쌀 100가마니 가지고 도자기 하나 값이래요. 그럼 도자기 하나 값 사려고 어떻게 합니까? 쌀 100가마니 들고 가겠죠. 근데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효율성 전혀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폐 같은 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거래하면 되죠. 그게 바로 화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세대는 거의 핸드폰으로 모든 거래를 충분히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의 모습 봅시다. 사회. 자, 일반적으로 보면요. 사농공상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농은 농민인 거 알겠고, 상은 상민인 거 알겠죠? 곧 농민들이 생산력이 많이 증대되면서 이들이 상인이 되기도 하겠고, 자, 농민들이 농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인들 등장하게 되고, 뭐 무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공인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 선비계층인데요. 자, 여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삶이 보장되면, 그 다음에 학문 혹은 문화 같은 걸 공부하게 되겠죠? 자, 요 정도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제자백가의 출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자백가라고 하면, 불안했던 요런 제후들이 자신의 국가를 오랫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뭐, 유가부터 묵가까지 다양한 이제 사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나라가 부유해지고 군대적으로 강력해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의 책사, 자문을 할수 있는 사람들로 요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누가? 제후들이요. 자, 먼저 유가를 보면요. 자, 유가 가장 보편적인 거죠.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한 도덕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맹자하고 순자가 있는데요. 자, 맹자하고 순자가 인간을 보는 관이 다릅니다. 자, 맹자는 일반적으로 성선설에 기반해서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순하다, 착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순자는 다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악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 주어야 하죠. 근데 이게 어느 사상에 또 영향을 주고 있냐면 법가 사상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은 악하니까 법가 제도로 뭔가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일반적인 유가는 중국의 사상을 주류로 차지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자와 같은 경우 중국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고요. 자, 그다음에 도가 보세요. 도가. 자, 노자와 장자에 의해서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산으로 들어가서 신선처럼 사는 것을 무위자연이라고 합니다. 속세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경쟁사야. 복잡해. 인위적이야. 난 그런 거 싫어. 산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위자연이고요. 무위자연에서는 왕이 누군지 모르는 게 최고래요. 왜? 왕이 그냥 있는 그대로 통치를 잘하고 있으면 백성들이 굳이 왕이 누군지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중국인의 자연관, 예술, 뭐 이런 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볼건 법가입니다. 자, 특히 이제 여러분이 법가는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는데, 자,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보게 되는 진나라에서 이 법가를 통해서 중국 최초로 통일왕국을 이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상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유가와 법가만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암과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엄격한 법치를 주장하고 있고요. 자, 이들은 군주의 권위와 권위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왜?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만들거나 혹은 군주가 명령을 내리는 체계이기 때문에 군주가 힘이 강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묵자, 묵가인데요. 검야. 자, 여러분 지금 빈칸이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차별 없는 사랑.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이론은 추상적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를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강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언제다? 춘추전국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하면 그 혼란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 속에서 피어나게 된 것들이 제자백가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교과서 34쪽으로 볼게요. 자, 미래행 교과서의 내용인데 선생님이 그냥 같이 캡처해서 두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흉노라고 하는 민족이 보이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진나라 때도 그렇고 뒤에서 나오는 한나라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남하하면서 중국인들을 괴롭힐 겁니다. 유목민족으로서 남하해서 중국민들 괴롭혔다라고 보시고요. 자, 춘추전국시대를 두 개로 나눠볼 겁니다.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가 있어요. 자, 전국시대는 일반적으로 춘추오패 5개 국가가 힘이 강했고요. 전국시대, 방금 잘못 이야기했네요. 춘추시대는 5개고 전국시대는 7개의 국가가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제나라하고 초나라가 굉장히 강한 국가로서 춘추전국시대 모두에 걸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자, 여러분 진나라 한번 보이나요? 진나라? 진나라 한번 찾아봐요. 이쪽에 하나 있고 여기 가운데 하나 있죠. 네. 자, 특히 요 진나라를 한번 중점으로 해서 봅시다. 자, 왜 그런고 하니, 요 진나라가 결국 이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있는 겁니다. 왼쪽, 서쪽 변방에 있었던 국가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교과서 아래 보면 탐구해보자. 제자백가의 출연이 있네요. 자, 여러분, 시간 되면 빈칸 한번 채우라고 했는데 정답 선생님이 불러줄게요. 효, 무이자연, 사별, 법이라고 적어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진나라입니다.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다? 진나라다. 기원전 221년, 연도 알아두면 좋다라고 했죠? 자, 진나라 어떻게 통일했다라고 했나요? 제자백가 사상 중에서? 그렇죠. 법가 사상이 있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추진했습니다. 자, 부국강병 어떻게 추진했냐? 법가라고 해서 무조건 벌만 주지 않죠? 네, 상벌제를 동시에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전쟁에서 공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한다든지, 혹은 벌을 피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진나라의 시황제가 진나라 결국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된 건데, 자, 진나라의 시황제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자, 군현제는 왕권이 강할 때 시행한다고 했어요? 약할 때 시행한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왕권이 강할 때 시행하죠. 왜요? 일가 친척의 눈치나 힘을 보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통치를 할수 있죠. 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지방관으로 파견할 수 있어요. 통치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잘 통치를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왕이 곧 지방관에 임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로 중앙집권 강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천천히 적어보겠습니다. 중앙집권 강화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자, 진나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냐면 통일의 이미지를 기억해 주세요. 통일. 즉, 진나라. 중국의 하나가 국가니까 화폐, 도량형, 문자, 수레바퀴, 폭을 모두 통일하고 있고요. 자, 분서갱유 이야기했었죠. 자, 책을 태웁니다. 어떤 책을? 유교와 관련된 책을요. 자, 유학자들을 묻어버린다. 물론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요 내용, 요 내용 중점적으로 해서 이들이 책을 태우고, 네, 유학자들 묻었고 결국 법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입장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북쪽에서, 네, 춘추전국시대에 등장했던, 계속 남하한다고 했던, 네, 흉노라고 하는 민족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요 아래에서도 한번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떠돌이 민족으로서 주로 약탈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빼앗아 가는 거죠. 농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통치자를 선우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한나라하고도 경쟁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한나라도 이들을 물리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한이 자신들의 공주 혹은 뇌물들을 바쳐서 잘 지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흉노가 힘이 강했던 거죠. 자, 흉노를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면, 진나라 때는 성을 쌓았으면 자꾸 이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오지 마.
우린 너희와 달라. 선을 확 긋죠. 반과 반 사이의 경계가 있는 것처럼, 네, 이쪽은 중국 진나라가 있는 곳, 북쪽은 너희 匈奴가 있는 곳, 쳐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 같은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볼 건데, 진나라가 엄청나게 긴그 성을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춘추 전국 시대에 존재했던 그런 성들을 연결해서 지금의 만리장성이 된 거. 자, 계속해서 보면 명나라 때도 이 만리장성을 모두 이제 연결 정비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나라 말기에 진승우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승우강.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농민인데요. 자, 진나라는 법과 사상이 굉장히 강한 국가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 국가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했냐면 토목공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요 장성들을 만든다든지, 혹은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부터 바로 자신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무덤이 굉장히 커서요, 현재도 발굴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다 발굴하지 못했대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규모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백성들이 이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서 일정 시간을 정해서 너희들 언제까지 와서 노동력에 참여해, 공사에 참여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승과 우광이 늦은 겁니다. 그러면 늦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형이에요, 사형. 목숨을 잃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진승과 우광은 생각을 하죠. 어차피 반란을 일으켜서 죽나, 이렇게 해서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다면 반란 일으켜서 뭐라도 해보겠다라고 해서 진승과 우광이 반란 일으키니까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확대화되면서 진나라 멸망됩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법가로 인해 성하고 법가로 인해서 망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안푼 친구들, 자, 지금 영상 잠시 멈췄다가 같이 봅시다. 자, 힌트 볼게요. 화폐, 도량형 통일, 군현제, 중앙집권체제, 분석행유.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정답 몇 번이라고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5번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잘 풀었고요. 자, 교과서 가봅시다. 35쪽에 있습니다. 자, 이 또한 교과서의 내용을 선생님이 캡처해 왔습니다. 진나라 영토 보세요. 자, 중국 하나로 통일됐죠? 자, 그리고 북쪽에 만리장성 있습니다. 자, 누굴 막기 위해서? 그렇죠. 약탈을 했던 匈奴를 막기 위해서 진나라 때 만리장성을 촉주하고 있었고요. 자, 요거는 병마용경이래요. 병마용경. 진시황 무덤 안에 약 8,000개 이상의 병마용을 묻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자, 분석행위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 아래 보세요. 지식 플러스 진시황제의 통일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토만 통일했을 뿐 아니라 화폐, 도량형, 문자를 통일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진시황제의 이미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특히 눈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날렵하고 무서운 것 같죠? 카리스마 있는 군주, 황제의 모습을 여러분이 떠올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나라입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했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은 교과서 몇 쪽입니까? 36쪽 같이 펴면서 보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 자, 한나라는 바로 고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건국이 되고요. 기원전 202년입니다. 즉, 진나라가 221년에 통일했으니까 그 이후 한 20년 동안 유지됐다가 한나라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새로운 통치제도로서 군국제를 제시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군현제는 일반적으로 왕권이 강할 때고요, 봉건제는 일반적으로 왕권이 약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군국제는 두 개가 짬뽕되어 있대요. 어떤 상황이죠?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앙에서는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지방에서는 봉건제를 실시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중앙에서는 왕이 자신이 임명할 수 있는 관리, 자기가 원하는 관리들을 중앙의 통치관으로 임명하고 있고요. 지방에서는 혈연,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방 통치관으로 임명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조가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나라 그렇게 힘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거의 그런데, 진시황을 제외하고는 왕이 세워진, 국가가 세워진 초기에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지원해줬던 지지 기반 세력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쿠데타를 켜서 국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는 고민을 했겠죠. 군현제를 하고 싶은데 왕권이 강하니까 봉건제 가져와서 일가 친척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던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한번 지워볼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보세요. 계속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무제인데요. 자, 한무제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왕권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여러 개혁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겠는데요. 이 왕권이 강하다는 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중앙집권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왕권이 강하면 지방 제도 어떻게 운영할까요? 그렇죠. 군현제죠. 그래서 군현제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난 거죠. 왕권의 변화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자, 앞서 이제 진나라 시대에는 어떤 사상을 중요시했습니까? 법가죠, 법교. 그때 이제 원래는 유교가 거의 보편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에 다시 유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교 통치 이념을 제시하고 있고요. 대외 정책으로, 네, 아까 이야기했던 북쪽의 흉노를 견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혼자의 힘으로는 약해요. 새로운 세력들 끌어들여 와야죠. 그래서 서역으로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월지에 파견돼서 우리와 힘을 합해서 같이 흉노를 공격하자,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제 주로 생산됐던 게 비단입니다. 비단. 그래서 이 비단이 장건이 서역으로 가는 길목에서 많이 팔리고 또 중국의 물건 대표적인 게 비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역으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길이라고 해서 비단길이라고 부르고요. 일명 영어로 실크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월이나 고조선과 같은 국가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 영토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서쪽으로 쭉 길게 뻗어나가고 있고요. 남쪽에 베트남, 남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 끝에 이제 고조선도 정복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팽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통제 경제 봅시다. 자, 국가가 경제를 통제해요. 우리나라에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담배 인삼공사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국가가 봤을 때 인삼하고 담배는 좀 희귀품이면서도 값어치가 나는 그런 품이니까, 기호식품이니까 이것들을 국가에서 담당해서 팔고 있는데요. 자, 소금과 철을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왜 우리 소금 없으면 죽잖아요. 빛과 소금 이런 거 많이 쓰죠? 적당한 몸에 염분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짜게 먹으면 몸에 좋지는 않고요. 또 철, 청동기 사회가 넘어가면서 철기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철을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국가가 사고 파는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개인이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우리 부동산 같은 것도 개인이 이득을 너무 보는 걸 막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파트에 살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뭐 LH나 뭐 SH 이런 뭐 주거 복지 정책도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뭔가 경제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균수법과 평준법이 있습니다. 자, 균수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요 끝에 A 지역에선 쌀이 풍부해요. 근데 B 지역에선 쌀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A 지역의 쌀을 B로 가져가서 팔면 되죠. 네, 요런 걸 균수법이라고 하고요. 평준법도 같은 맥락에서 물가를 조절하는 겁니다. 물가 조절. 어쨌거나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경제적인 그 뭔가 폭락, 뭐 상승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고요. 개입을 해서 조절하고 있는 거죠. 조절. 자, 그리고 화폐를 만드네요. 한 나라의 화폐는 오수전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신이라고 하는 국가가 나오네요. 자, 전환. 한 나라가 일반적으로 멸망한 다음에 후발주자로 등장하게 되는 세력이 이제 신이라고 볼수 있는데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건국했던 국가입니다. 이 왕망은 다른 게 아니라 왕실 외척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 집안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왕권이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확 쿠데타를 해서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토지 국유화. 야, 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많은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토지를 몰수한대요.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 당시 귀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나라 때 귀족이다라고 해서 호족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호족들이 결국 반발하면서 이 개혁이 무산되고 신이라고 하는 국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족들은 다시 한나라가 건국되기를 염원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광무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호족입니다. 이 사람이
호족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시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데, 후한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냥 한이라고 불렀겠죠. 우리가 임의로 역사 시대 구분을 하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멸망, 환관, 외척, 관료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싸우고 있는 거죠. 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세한 사람들인데, 왕의 옆에 붙어서 비서처럼 행동을 하다 보니까 왕의 중요한 일들에 관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큰 권력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외척은 왕의 어머니 가문이니까 큰 권력을 당연히 가질 수도 있는 환경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후한 말에 환관적, 누런 두건을 쓴 도적대들이 있어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한나라도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자, 그 아래 봅시다. 한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나라는 일반적으로 귀족을 호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호족들은 어떻게 권력을 강화하고 있었냐? 바로 향거 리선제를 통해서입니다. 향거 리선제는 지방에서 똑똑한 자제들을 추천하는 제도예요, 추천.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앙에서 권력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호족이라고 하는데, 결국 호족이 호족의 아들들, 자식들을 추천해서 이들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는 그런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 호족들은 일반적으로 대토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 귀족들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자, 경제적으로는, 자, 앞서 이야기했던 춘추 전국 시대부터 등장하고 있는 철기, 철제 농기구가 쭉 보급되고요. 농업 생산 계속 쭉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자, 학문을 봅시다. 네, 한나라 때는 유교가 등장하고요. 바로 훈구학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합니다. 자, 훈구학이라고 하는 거, 자, 교과서에 따로 보이진 않네요. 다른 게 아니라, 요 유교 학문의 그 어구, 뭐, 이런 것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유교의 맥락에 같이 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자, 역사서.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 있습니다. 사기. 자,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는 잘 기억해 둘까요? 자,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무제한테 압박을 받기도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완성했던 역사책이라고 이제 평가하고요. 자, 이 사람이 보면은 이 사기라고 한 독특한 이제 역사책을 쓴 건데, 기존의 역사책이나 여러분 일기와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대로 쭉 써오죠. 근데 이 사람은 달리 썼어요. 뭐 기전체, 편전체 뭐 이렇게 해서 그 서술 방식에 따라서 묶어서 따로 책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냐면, 중국 신화 시대부터, 네, 지금 한무제 시기까지의 역사를 담아 있는 책이래요. 굉장히 방대한 거죠. 현재 기점으로 보면은 우리 단군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다 적은 겁니다. 물론 중국 역사가 초기니까 아직 짧긴 한데, 그래도 대단한 거죠. 자, 반고의 한서, 한나라 때 역사를 적었던 역사책이라고 합니다. 자, 종교 한번 볼게요, 종교. 자, 종교. 요 시대부터 이제 불교가 전래되고 있어요. 불교. 자, 그러니까 이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인도를 거쳐서겠죠? 인도, 중국을 거쳐서 동아시아, 한반도, 일본 등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태평도하고 오두미도라고 적어볼 건데, 자, 이 태평도하고 오두미도는 여기서 오는 겁니다. 바로 이 환관적들이 이 태평도하고 오두미도를 믿습니다. 특히 이제 오두미도와 같은 것들은 보면 쌀 다섯 가마니 뭐 이렇게 내면은 뭐 잔병치레가 없어진다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이 환관적을 이끌었던 장각이 뭐 그런 사상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게 아니라 도가 사상에 기반을 해서 새롭게 등장한 그 종교의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어요. 자, 체륜이 제지술을 개발합니다. 제지술. 자, 우리 이집트 문명 이야기했을 때왜 파피루스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종이 기술이 중국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유사한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여러분. 자, 마찬가지로 문제 풀지 않은 친구들은 잠시 멈췄다가 같이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썼대요. 근데 역사를 어떻게 썼느냐? 문기, 표, 서, 세가, 열전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 글자를 딸 겁니다. 본기의 기자, 열전의 전자 써서 기전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기전체. 뭐 본기는 왕이고요, 열전은 제후들의 이야기고, 표, 서, 세가는 뭐 다른
항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전기를 중심으로 쓴 책이래요. 자,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사마천의 뭘까요? 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기. 즉, 언제 쓰여졌다? 한나라 때 쓰여진 역사책이다. 자, 그렇게 하면 정답. 그렇죠. 향궐 이선제. 호족들의 자제를 추천하게 되는 제도로서 바로 한나라 때 등장했던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수능 문제도 한번 풀어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한나라 교과서 30 몇쪽인가요? 7쪽 혹은 38쪽에 있는 자료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한나라 요 동쪽 끝에 있는 국가고요. 자, 국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을 서역으로 파견해서 쭉 뻗어나가고 있었고, 이런 길을 뭐라고 한다? 비단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국가 하나 더 보이네요. 네, 파르티아 이야기했었죠? 중국에서 안식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안식국이나 이 대월지라고 하는 국가하고 연합을 해서 어딜 치고자 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해보면 요 흉노를 치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장군의 이야기가 교과서 몇 쪽인가요? 37쪽에 아래 지식 플러스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사실 파견되는 와중에 뭐 납치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집에 한나라에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갔다가 납치당해가지고, 서역 가는 길에 납치당해가지고 또 재혼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쨌거나 대월 가서 동맹을 제시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쨌거나 중국의 문해가 서역으로 전파가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자, 아까 문제에서 봤던 거 같이 한번 보면요.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책인데, 중국 고대 부터 한 문제까지 모두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이릉이라고 한 사람을 변호하다가 궁형을 샀대요. 쉽게 얘기하면 거세당한 겁니다. 거세. 왕한테, 한무제한테 괜히 말대꾸했다가 이제 벌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엔 적혀져 있지 않은데, 기전체 서술로서 본기, 열전, 뭐 세가, 연표, 뭐 이런 것들이 독특한 서술 방식으로 쓰인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책들은 편년체를 쓰고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쭉 쓰고 있는데, 그런 책이 아닌 독특한 편찬 방식, 서술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이번 시간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보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라 한번 정리해볼 건데요. 여러분 워낙 헷갈릴 것 같아서, 한나라 하면 여러분은 뭘 기억해두면 좋을까요? 요, 히읗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요? 한번 적어볼까요? 호족. 한나라의 일반적인 귀족들을 호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나라가 멸망되는데,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보시고. 자, 호족들.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추천하는 제도, 지방 선발 제도로서 향거, 리선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읗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비슷한 것도 떠올려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욕심내서 적어볼까요? 훈구어. 유교 학문을 연구했던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도 히읗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많은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